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난 1955년도죠. 참 오래전 얘기인데 백인 여성에게 이 휘파람을 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살해가 된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건 발생 63년 만에 재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63년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연방 법무부가 이 어떻게 재수사의 범위,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런 재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거든요. 네네. 연방 법무부가 2004년에 이 미시시피주 검찰 사건 기록과 매장된 시신 검안 기록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적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소 시효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어 2007년에도 미시시피 검찰이 대배심에 이 사건을 송부했었는데 대배심이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방 법무부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진범 기소를 목표로 재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진상조사 차원인지 등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1955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63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을 것 같아요. 에멧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1995년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14살이던 흑인 소년 에멧 루이스 틸은 사실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이제 8월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친척집에 놀러갑니다. 미시시피주의 머니라는 지역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껌을 사려고 작은 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가게는 한 백인 부부가 운영을 했는데요. 네. 이 에멧틸이 방문을 했을 당시에는 이 백인 부부 중에 남편 로이 브라이언트는 가게에 없었고 당시 이제 부인이었던 21살 캐롤린 브라이언트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멧틸이 캐롤린 부인을 상대로 해서 휘파람을 불었다. 네. 또는 성희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멧틸은 살해를 당하고 말죠. 맞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삼촌 집에 머물던 에멧틸은 납치를 당하고요. 아하. 그러고 나서 납치당한 지 사흘 뒤 에멧틸의 시신이 인근 강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당시 시신은 보면 굉장히 많이 맞았고 또 머리에 이제 총을 맞아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강에 유기가 된 거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백인 두 명이 기소됐습니다. 한 명은 바로 이 캐롤린의 남편 로이 브라이언트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로이 브라이언트의 해프 브라더인 JW 미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 그것도 참 예, 의문이에요. 네. 무죄 판결을 받고서 풀려났는데요. 이때 배심원단이 모두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950년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특히 미시시피주, 이 미국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꽤 심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인종차별적 재판이었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피해를 본 이제 유색 인종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세월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무죄일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겁니까? 실제로? 네. 이 로이 브라이언트가 사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한 잡지에다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부인 캐롤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법정에서는 에멧틸이 버벌 or 피지컬 그래서 뭐 그런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뭔가 성희롱을 했거나 접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또 연방수사국 FBI에도 이 에멧틸이 자신을 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좀 믿을 게 못 되는 게 이 캐롤린 부인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08년에는 또 이 역사학자 티모시 타이슨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을 내기 위해서 캐롤린과 직접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캐롤린은
자신이 거짓말로 진술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네. 그러면서 Nothing that boy did could ever justify what happened to him.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할 만한 건 없었다라고 실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수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묻혀 있었다는 거, 그게 의문입니다. 예. 네, 이 당시 그러니까 캐롤린의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티모시 타이슨의 책 더 블러드 오브 에멧 틸도 발간이 되지만요, 그 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멧 틸 사건이 이 미 사회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 에멧 틸 사건 후에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 안 했다가 이 체포된 그 로자 박스 여사 역시 민권 운동을 하면서 이 에멧 틸 사건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언급도 해요. 네. 뿐만 아니라 흑인 투표권을 인정한 1957년 연방의회가 민권법을 만드는데도 이 에멧 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그레고리 팩이 주연자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To Kill a Mockingbird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는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제 유색 인종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변호사가 네. 이제 일종의 뭐 구출을 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밝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알려진 사건도 많고 알려지지 네. 않고 묻힌 사건은 아마 더 많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백인이 부당하게 흑인을 인종차별하거나 아니면 또 폭력을 가한 사건까지도 사실 이게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로 이어지긴 어려웠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넘어간 거죠. 네. 특히 20세기 중반까지 미 남부 지역에선 더더욱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재수사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그 캐롤린 부인, 올해 84살이 됐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재수사가 이뤄진다고 하고 나서 각 언론들에서 이 캐롤린 부인한테 접촉을 했는데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모든 것이 좀 다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